술을 아주 좋아하는 어느 주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겨워요.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도 뭐가 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복잡합니다. 마음이. 그러던 어느 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 정말 기쁨으로 그 한 주간을 우리 주일 예배로 모이십시다. 아, 이 주당이, 야, 교회도 이럴 때가 있구나. 진짜 교회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참 속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구나. 그래야 정말 교회 다닐 맛도 나지. 한 주간을 내내 고대를 했습니다.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아주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맥주는커녕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달랑 맥주 감사 헌금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주 그냥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서 입이만큼 나온 이 주당의 주위에서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날 이 맥추절, 이스라엘의 감사절기죠. 관련한 내용이죠. 이 맥추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면 첫 열매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실절, 첫 열매, 초실절을 기념을 합니다.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면 7 곱하기 7이잖아요. 49일째 되는 날 칠칠절을 지킵니다. 또 그날은 보리 추수를 마무리한다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칠칠절과 맥추절 대신에 거슬러 올라가서 초실절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다. 자,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 서로 다른 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보리 추수를 통하여 이제는 상반기를 딱 마무리를 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베푸신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와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하는 것이죠. 10절 중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입 가나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 주셨어요. 애굽 땅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강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관계수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물을 이렇게 논밭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척박합니다. 물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물을 얻을 수 있고 농사할 수 있는 것은 파종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이른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기에는 또한 늦은 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얻고 파종하고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의존하여 농사짓는 논밭을 일컬어서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수답. 이처럼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천수답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이 보리 추수를 가능케 하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맥추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땀, 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대풍을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수를 했습니다. 기분이 그냥 아주 하늘을 날아갈 듯한 이 부자가 생각을 하죠. 이야, 이 곡간이 모자라. 내가 의리의리한 곡간을 짓고 거기에 다 이 추수한 농산물을 드리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동안에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 이제 나는 쉴 만한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쉬고 평안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갈 텐데 그러면 네가 거두어 드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벌써 2022년의 절반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휙자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빠르기도 하고 복잡다단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지나갔어요. 절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교회,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군대 가가지고요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나오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요 제대를 하면서 얼마 전에 뭐 거금이죠 400만 원의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헌금 봉투 안에 들어있던 감사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승! 전역을 신고합니다. 긴 복무기간 동안 별탈 없이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 많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과 부모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 생각해보니 군 생활하면서 좋은 경험 할 수 있었음과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음이 감사하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무기간 동안 열심히 모은 월급을 막상 받고 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았으나 부모님과 의논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더 귀하고 거룩한 곳에 쓰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모든 생활이 나의 의지가 아닌 철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주신 사랑만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생활 이 청춘의 때에 그냥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당하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내가 뺑뺑이 돌았으니까 이 월급 이거 모아가지고 이제 나 나왔으니 그냥 진탕 내가 쓰고 그냥 사고 싶었던 것들도 내가 사고 내 그래야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영광 또 그 청년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완성하는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뭐 내가 하나님께 뭐 복 받은 거 있나, 사업이 잘 되냐, 자식이 뭐 하여튼 잘 나가냐, 뭐 그냥 내가 몸이라도 건강하냐, 그런 것도 없다, 사업도 안 되고 진흙탕 그냥 굴르는 것 같고 몸도 그냥 늘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자식 새끼는 그냥 손만 썩이면서 저렇게 밖으로 도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다.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사람마다 느끼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내가 복에 대하여 느끼는 그 감도와 수치가 이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감사할 거냐, 심지어는 아니 너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 뭐가 감사한 거냐, 그 정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 아이고 참 꼴 좋다, 아 나 이래도 너보다 잘 살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감사는 그 결국 근본적으로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0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도, 어느 정도가 내가 너에게 복 준 거야, 이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냥 남들보다 더 그냥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냥 그 보리 추수단을 막 100개 정도를 쫙 쌓아놓고 나서도 그게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랑 10단 정도 보리 추수를 해놨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감사는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아주 감별사와 같이 잘 발견을 해냅니다. 그게 늘 감사가 있어요 그 삶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환경은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도 출연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걸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여주죠. 의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는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므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확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이고 통탄에 맞이하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 그냥 말씀도 안 듣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를 초토화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막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뜻밖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자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 처참하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냥 늘 교회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길인데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도 아무 사고 없었던 것을 제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무사히 집에 올 때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전에 그 유럽 이제 뭐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12박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거기 수도원이 많더라고요. 잠깐 가면 또 수도원 간다 그러고 잠깐 가면 또 그냥 수도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중에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수도원 그만 가고 우리 카페 좀 가자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이 많은데요. 근데 그 수도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절벽산들 위 꼭대기에 있는 이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곳 그냥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인데 그 위에 달랑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곳은요 봉쇄 수도원이에요. 봉쇄 수도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 죽어서도 저기 있는 납골 땅에 그냥 수도사들이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하고 똑같아요. 아니 감옥보다 열악하죠. 감옥에서는 형기 마치면 풀려나지 않습니까? 저기는 끝까지예요. 그런데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불평하고 하루 종일 원망합니다. 반면에 수도원에서는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루 종일 찬양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요 내 감사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단지 아,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뭐 감사 캠페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현재 상태와 나의 신앙의 정도를 지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자고 하는 영적인 도전의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와 믿음 상태가 이게 병이 들어있거나 정상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선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에만 나의 오늘.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내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싫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중에 보면 그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나중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이게 무뎌져 있으면요 현재 내 처지와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싹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 베이비. 아기가 엄마 뱃속에 9달 동안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그 체온으로 탁 데펴진 가장 그냥 좋은 따뜻한 그 양수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헤엄도 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면서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꼬박꼬박 풍족하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두근두근 들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엄마의 노래소리와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그러한 쉼을 가지는 이 아기의 상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기는 엄마 뱃속을 나와야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게다가 여러분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찰싹 하고 때리니까 얘가 그냥 놀라고 두렵고 서러워가지고 야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좀 어렵고 현재 좀 힘들고 현재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둘이 다. 나중에 보니까 그 배기관 거의 일정 부분이 여기가 부식이 돼가지고 딱 갈라져가지고 배기가스가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구조대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차의 유리창을 부숴버리고는 두 사람을 꺼냈습니다.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다음날 자기 목숨을 겨우 건진 받은 이 젊은이, 이 남자가 와가지고는 구조대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요. 자기 차 유리창을 깼으니 돈 내놔라.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문짝을 뜯었는데 구조대가 119가 또는 뭐 차를 어떻게 했는데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주저주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 이것을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감사에 있어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라고 하는 넓은 드넓은 평야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왜요? 그들 모두가 출애굽 때에 430년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객들조차도 얼떨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 같이 출애굽의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가나안 들어가서 여기서 농사짓고
이제는 살아가며 자기의 소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자유민의 특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는 그냥 하루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다음날 조금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소연이 계속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게 종. 그러나 출애굽하여 해방되니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민의 신분으로 이제는 마음껏 농사짓고 살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일고 뭐 잘 입고 누리는 것 많아도 그건 마치 돼지 잡기 전에 배불리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출애굽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영적 출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건 마치 마귀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 유리창 깼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배은망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 자유민만 할 수 있는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가득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과 조건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선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선제적인 감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예요. 인생의 비극의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동시다발로 몰아닥칩니다. 남편과 네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이 역시 트럭에 치여가지고는 세상을 뜹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속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가출을 해버려요. 셋째 아들은 그 당시 베트남전이었는데 18살, 그 정말 어린 나이로 베트남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남편 식물인간 됐죠. 세 아들 그 꼴 됐죠. 달랑 아들 막내 하나 남은 이 바바라 존슨 부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참 비통한 심정이겠습니까?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구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이러다가는 남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참한 인생을 내가 통탄해야 하면서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겠구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틈만 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틈만 나면 하여튼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수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꼼짝않고 누워있던 남편이 어느 날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생명 주셨으니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으로 이 미군 젊은이들이 전사한 숫자가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2만 7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바바라 존슨 부인, 자기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전사한 그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요. 제 아들도 전사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위로를 해요. 내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마음의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TV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스트셀러 책도 쓰고 유명 강사가 돼서 전국을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둘째 아들이 동성애를 끊어버리고 결국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기쁨도 누리게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아, 뭐 내가 감사할 게 있어. 인생이 이 지경인데.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분은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기에 최적화된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춘 분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그 생각과 신앙을 다시 다듬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 그냥 헌금 한번 달랑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